가져와요. 나 사랑하는데 나와 아이고, 이건 강의가 아니고 산 만들고 있는 건데? 대충 이러고? 이제 물을 만들어 볼까요? 아우, 내 산 너무 흉측하다. 평지로 약 다져야겠어요. 편지 완만한 걸로. 아우, 흉측해. 강도를 올려서 산을 좀 깎아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성 없이 일을 실천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제 백두산이, 제 산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엄마, 안 돼! 평지는, 평지 포인트를 잘 찍어줘야, 이렇게, 됩니다. 아우, 산 같아, 산 같아. 아우, 이뻐, 이뻐. 아, 이뻐. 혼자 잘 놀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변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강을 만들어 볼게요. 브러쉬를 최대한 겁나니까 제가 겁이 엄청 많거든요. 해변을, 어머, 깜짝이야. 해변,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해변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변이 아니고 일단은 해변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지형을 만져줘야 돼요. 이쪽은 절벽, 바위가 철석철석 하는 절벽으로. 아이고, 바위가 아니고 파도가. 보이세요? 저의 예쁜 해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면 지금 제가 강도와 감소를 줄여놓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가까이 보면, 어머나. 자, 이렇게. 엄청 굴곡이 심하죠? 이러면 심이. 이러면 심이 오면은, 이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형상인데, 크기를 줄이고요. 부드럽게 가파름을 눌러서 이렇게 해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는 저의 해변입니다. 꼼꼼하게 월드를 만들 때는 최대한 꼼꼼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한글 패치를 받고 신나가지고 대충 하나를 만들어서 월드를 불러와 보니까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이쪽은 못 가게 할 거고. 자, 이렇게 해안가를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깎아 내려주겠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게, 갈 수 있게, 요렇게, 요래요래 신경을 많이 써갖고, 요래요래요래, 브러쉬를 마구마구 문질러주세요. 요래요래.
제가 이쪽은 강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강으로 만들 거니까 더 사람이 다니기 쉽게 한번 문질문질하고. 됐다. 제 해변 어때요? 이제 강을 파볼까요? 아까 제가 소리를 계속 질렀던 그 퉁퉁퉁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확 파버릴게요, 확. 이렇게. 이렇게 팠습니다. 이걸로 파면 아까보다 경사가 더 심해요. 여기를 또 부드럽게 원만함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이렇게 해야 잘 보이려나? 이렇게 심이 가기 쉽게 문질러 주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강도를, 크기도 좀 키우고, 강도를 높여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널이라 아까 그냥 숨풍숨풍 잘라냈더니 애들이 피해가 크네요. 내 산이. 저는 등산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산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착해요. 제가 좀 많이 착합니다. 이렇게 이쪽도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됐다. 저건 강인지 바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이라고 일단 하고요. 짜잔, 보이세요? 산과 해변 그리고 정체불명의 강. 목소리 진짜 이쁘게 녹음되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야 이렇게 하고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해는 이별은 겨울빛처럼 지울 수 없는 내게 남기고 빛난다는 그 한마디로. 네, 이렇게 오늘 지형 다듬기를 완성했습니다. 헤헤. 여기서 영상 끄면 혼날 것 같아. 대체 니가 뭘 했느냐? 그러면 해변을 이렇게 놔두면 이상하잖아요. 지방공사를 해볼까요? 지방공사? 여기 암석. 암석이 있습니다. 색칠이에요, 색칠. 지형 색칠.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심이 갈수 없는 부분을 제가 지금 발견하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월드 만들 땐못 봤어요, 저도. 지금 이것 여기 이곳 여기서 돌멩이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칠을 하는 건요,